요즘 세계 경제가 아리송합니다. 미국이 돈줄을 죄겠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럴 때마다 주식시장도 출렁출렁하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텐데, 그러면 주식은 팔고 은행으로 가야 하는 건지, 집을 산다면 언제가 좋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명쾌하게 읽어주는 분이죠.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 마침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장하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제 귀국하셨어요? 예, 뭐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한국에서 특별한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그 프레시안 주최로 강연할 게 있고요. 예, 또뭐 다른 강연도 몇개 있어서 들었습니다. 책도 발간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예, 내년 상반기 출간 예정인데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그 경제 입문서를 쓰고 있거든요. 경제 예, 입문서. 그 경제,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데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되고 어떤 역사와 제도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요. 예, 그 독자들이 그 알기 현실 쉽게 좀. 경제를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경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이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머니를 닫을 날이 오긴 오겠죠? 그게 언제가 될까? 이게 궁금한 건데. 아,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실업률이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그동안 이제 돈을 그 소위 이제 막 양적 팽창에다가 가지고 확 풀어가지고 경제 억지로 거품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거가 빠지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주가가 말하자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 사실 그 경제 펀더멘탈은 그때에 비해서 아직도 훨씬 안 좋은데 주가가 그때 수준으로 올라 있다는 거는 대부분이 거품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거품이 이제 요번에는 그 말하자면은 정부에서 억지로 만든 거품이죠. 정부가 돈을 빼면은 뭐 그대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이제 그만할까 뭐 이런 얘기 흘리니까 그냥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랬었죠. 건데, 예. 그랬었죠. 게다가 이제 그 세계 경제 아직도 이제 다른 외부적인 또 불확실한 요인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급격하게 성장이 감소하고 있다던가, 예, 그리스나 스페인 이런 나라 문제는 아직도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해결이 없기 안 때문에 됐고.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거고, 이제 그런 불안 요소하고 겹치면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또 다시 경기가 이제 그 곤두박질 칠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섣불리 주머니 죄고 싶어도 돈줄을 죄지를 못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마냥 또 풀어놓을 수만은 없는 게, 예,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마냥 풀어놓기엔 또 거품이 너무 커져가니까.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럼 하반기에 세계 경제 전망. 그냥 불안불안하게 줄타기 하듯이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예,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양적 팽창을 줄이기 시작할 시기는 아직 안될것 같고, 그러나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띄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좀그 기대심리를 낮춰가지고, 거품을 빼보려고 할 텐데, 근데 워낙 그 풀어놓은 돈들이 많아서 그게 쉽게 어디로 갈 데가 없고, 계속 이제 초조하게 뭐, 연준위에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도 지켜보고, 뭐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돈줄을 죄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흘리면서 연착륙을 시도는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지금 잘 인지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우리나라가 워낙 뭐, 그 경제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뭐, 하루아침에 체감이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코스피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세계 그 주식시장하고. 그러니까 뭐, 제 의견으로는 그 경제 수준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그 개방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시장이요. 예. 근데 그걸 뭐, 하루아침에 또 다시 뭐, 닫을 수는 없는 거지만, 좀더 뭐, 유동자금 그 흐름 같은 거에 그좀더 강력하게 그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서서히 개발을 해야겠죠. 외국 자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 요걸 좀 제동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뭐 외국 자본뿐이 아니라 국내 자본도 이제는 많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인 자본 이동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본이라는 거는 뭐 몇 초 만에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지탱하고 있는 실물 경제는 아무리 빨리 뭐 구조 조정하고 한다 그래도 몇 달 걸린단 말이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속도.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으흠. 그 자본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시키지 않으면은 그게 실물 경제에 교란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네.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자본 거래세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 몇 번만 쌓이면은 아. 예, 이윤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단기적 투기적 자금을 제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고. 기탁금 제도라 그래 가지고 자본을 갖고 들어오면 해당액의 30%를 그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하고 예, 예 1년 안에 나가면은 그 돈을 그 뺏고 그렇게 예. 되니까 1년 이하 자금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방법까지 써야 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아,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그 경제 정책 하시는 분들 입맛에 그거는 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예. 그러나 최소한 뭐 자본 거래세 같은 거는 뭐 지금 강력하게 해 가지고 예예. 예, 그런 그 위험도 노출을 좀 줄여야죠. 줄여야 되겠군. 특히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 상황이. 알겠습니다.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정부의 경제 운용은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정부 이제 반년이 흘렀는데 예. 밖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 글쎄 뭐 지금 근데 뭐 경제 정책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워낙 뭐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예, 예. 예 뭐, 다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 사건들. 아니 글쎄 뭐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그 대강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북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내부에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쌓였던 문제랑 되고. 해가지고 예, 뭐 지금 당장은 뭐 경제 정책을 평가하기는 좀 이른 시기겠죠. 그럼 뭐 사실은 교수님이시니까 학점을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학점 주기도 뭐가 글쎄 아직 뭐 시험지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아니, 답안지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학점을 줄 수가 없죠. 예. 그런 상황, 뭐 제대로 뭔가를 펼쳐보지도 못했다. 예. 그런데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방향을 잡은 게 있거든요. 뭔고하니 예.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복지 정책, 예. 경제 민주화 정책 예. 이런 것들을 대선 때 약속했던 만큼 펼치기에는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예. 따라서 상당히 좀 후퇴하는 방향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못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특히 복지 제도 같은 거는 잘만 만들면 예. 도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보세요. 사실은 세계가 돈 주머니 이렇게 조인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복지 정책한다고 돈을 펑펑 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 펑펑 풀면 안 되겠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출산율이라든가 육아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다가 직장에 복귀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정비가 안 되면 예. 이게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점점 기술은 복잡해지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고만두고 2, 3주일 훈련 받으면 다시 신발 공장에서 일할 수 있지만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다시 재교육 받으려면 뭐 길게는 한 2년까지도 봐야 되는데 예. 그런 동안에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다들 말하자면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을 찾을까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꾸 그 안정된 의대 법대로만 가고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지금 걸림돌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점점 이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예. 계층 상승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예, 그러면 점점 사회가 그런 신선한 피가 수혈이 안 되면은 동맥경화가 오는 거거든요. 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그런 제도 복지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복지제도하고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복지가 지금 이미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죠. 과하다는 거는 글쎄 뭐 지금 그 우리나라 그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 10%가 채 안 되는데 예. OECD 평균이 20%고 높은 나라들은 이게 30%도 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인데 예, 예. 멕시코는 사실 그 OECD에 들 수도 없는 나라인데 미국이 그때 그 나프타 하려고 집어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들만한 나라 중에는 그 복지에서 제일 꼴찌라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노인연금 전 예. 노인들한테 뭐 20만 원씩 한 달에 준다라고 했더니 예.
부자 노인들한테까지 왜 돈을 주느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예. 부자 자식들한테까지 왜 우리가 공짜로 밥을 먹여줘야 되느냐. 항상 예. 이런 반론들 나오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 공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세금을 누진세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예, 똑같이 20만 원 받아도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10만 원 내고 20만 원 받는 거고 부자들은 30만 원 내고 20만 원 받는 거니까 공짜는 절대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예. 그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어떤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으면 예.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낙인이 찍히게 되고 아하. 그리고 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 중산층 이상에서는 불만이 생기거든요. 왜 우리 애는 아무것도 받지는 않고 주기만 하냐. 그럴 수가 있겠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복지 부담이 훨씬 더 크지만 뭐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 복지제도 자체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는 게 예, 예. 더 많이 내기는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받을 건 받거든요. 우리도 받으니까. 그래서 예.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고 결국은 예. 복지가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단단히 해야 개천에서 용돈할 수 있고 그럼요. 성장 동력이 생길 거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복지를 할 만큼 재원은 됩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 재원 얘긴데요. 아니 재원은 이제 세금 더 걷어야죠. 세금 더 걷는다고 하면 반발할 사람이 많을 텐데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뭐 그동안 뭐 정부에서 잘못 쓴 것도 있고 세금이라면은 갔다가 정부에서 걷어다 어디다 태워버리는 돈으로 맞아. 생각하시는데 그게 예, 예. 아니라 세금이 길이고 세금이 학교고 세금이 타가소란 말이에요. 세금이 어? 그 노후의 연금이고. 그것이 설득이 되려면 그럼 정부가 일단 투명하게 세금을 잘 쓰고 있다는 걸 뭐 신뢰를 줘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정부도 돈을 걷어가지고 복지비 지출을 잘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국민도 또 그 아 세금을 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로 해서 나한테 이만큼 돌아오는구나 하는 그 경험도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서히 그걸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잡은 방향, 복지정책 대선 공약만큼은 좀 힘들다. 경제민주화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뭐 이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될 거라는 건? 아, 그건 아니죠. 하다못해 그 OECD 평균밖에 안 되는 미국식의 복지국가를 하려고 그래도 예. 예, 세금을 지금 두 배는 걷어야 되는 거죠. 어허, 알겠습니다. 장하준 교수. 나오신 김에 저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론에 예. 대해서는 경제학자로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글쎄 뭐 창조경제론 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 이 창조경제라는 게 뭐 말하자면 첨단 산업 뭐 그 벤처 기업 뭐 이런 데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창조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 한 명까지도 다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허. 바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제도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그 직업 선택하고 수 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만약에 내가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인생 완전히 망친다 이렇게 되면 누가 그거를 진취적으로 행동을 하겠어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그럼요, 것에 예. 새로운 상품에 도전하겠는가. 그렇죠. 새로운 거는 항상 실패 위험이 따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망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창조경제하고 이 복지론하고는 다 통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제대로 하려면 그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복지정책이 후퇴하면서 창조경제 하겠다는 건 뭔가 엇박자네요. 아,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자동차를 예를 들어 빠른 속도로 어려운 코스에서 몰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교통 규칙을 잘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복지 제도란 말이에요. 아. 그래야 빨리 몰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브레이크 없는 차를 주고 예. 몰라고 하면 카레이서들도 3, 40km 이상 운전을 못 하죠.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기막힌 비유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 예. 언제 영국으로 돌아가세요, 교수님? 예, 뭐 다음 주 후반부에 갑니다. 다음 예. 주에. 서울 예. 많이 덥죠? 예,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영국에 가서도 종종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잠깐 방문하셨어요.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였습니다.